5. 자본주의의 폐단. 자본주의 역시 사회 집단이나 국가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초기에는 노동의 의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이념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가 개발된 후에는 오히려 물력의 경쟁적 자극과 금전 만능의 의식이 팽배해지고, 따라서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이 상실될 뿐 아니라 과도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각종 오염 요인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자본주의야말로 궁극에는 인류를 멸망케 하는 이념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시대적으로 또 경제 개발 단계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바람직한 이념으로 역할을 하였으나 어떠한 이념도 일방적인 이념은 그 정도를 지나치면 큰 피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자연현상은 모든 요인에 균형이 유지될 때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는 경제 개발과 자본주의를 통한 물질적 풍요와 안일의 추구에서 인생의 가치관을 한 차원 승화시켜 경제 개발을 최소화하여 자연을 최대한도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능을 닦는 진화적 생활 속에서 행복과 희열을 만끽하는 새로운 고차원적 가치관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